할렐루야. 한 사람씩 내 집을 전도는 아니오는 없고 옆에 분 모시고 안녕하세요.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고 갑시다. 오늘 임마누엘 찬양대 했었어요. 그 머리 가지고 그걸 암기해 사느라고 정말 수고했어요. 저도 나이가 많지 않은데 한갑 지나고 진갑 되니까 기억력이 아무래도 옛날 같지 않더라고요. 근데 성가대 내가 딱 봤더니 나보다 나이 많은 분 딱 한 사람 있는 것 같더라고요. 김영문 장로님 빼고는 내 밑에 아니야? 전부? 나랑 동갑이거나 오빠년 개띠 밑에거나 뭐 이런 사람들인데 쉽지 않아요. 우리가요 그냥 하는 것도 어려운데 저걸 악보 안 보고 가사 암기하고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 자꾸 하면 치매가 방지돼요. 그리고 기억 감퇴증이 늦어진다고요. 자꾸 이거 복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짐이 아니고 이게 수지 맞는 거라니까요. 진짜예요. 이건 뭐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판명되는 거니까요.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주일날 교회를 갑니다. 길을 가면서 아들이 아빠한테 물어요. 아빠,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러지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설명을 해줍니다. 얘들아, 얘야,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란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러는 거야. 알겠니? 네, 형님. 네. 아버지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러고 자기도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러니까 네 알겠어요 형님 그러더니 이런 고향 놈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주일날 잠언 1장에서 후반부에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지혜가 우리를 부른다, 지혜를 들어라 이런 말씀을 들었는데 오늘 2장에 오면서는 지혜를 구하는 자들에게 지혜를 찾는 방법과 그리고 지혜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1절로 4절에서는 지혜를 구하는 방법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 방법 중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곳에 오셔서 지혜를 구하고 지혜를 얻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말씀의 귀가 열려져서 기울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새겨야 된다는 거예요.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정의하면서 복 있는 사람은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 자로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늘 생각 속에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들 이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분들이 여기 나왔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말씀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목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깨닫게 될 때 여기에 모든 보화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3절에 보니까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모든 보화, 모든 지혜, 모든 지식이 여기에 담겨져 있다는 것 믿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45장 3절에는 내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서 너를 지명하여 부른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알게 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를 부르시는 이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내가 뭐 마음에 내켜서 온 게 아니에요. 누구든지 주께서 부르지 아니하시면 내게로 올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주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령 받아야 되고 하나님께 선택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택정함이 있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소리 높여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어차피 목을 내놓고 사는 사람이라 이래요. 목소리가 좀 불편해서 여러분이 듣기 거북스러울지 모르지만 지난주 금요일도 실은 비행기 타고 허겁지겁 들어와가지고 간신히 기도 시간 맞춰서 기도회를 정말 뜨겁게 인도를 했어요. 오늘 새벽에 이미 어떤 분이 장문의 간증문을 보내왔는데 금요일날 받았던 은혜, 그때 체험했던 하나님에 대해서, 그래서 뉴스도 오늘 좀 짧길래 여기다가 그걸 좀 편집해드더니 했더니 최소한 2시간을 걸려야 된대요. 이 뉴스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오늘 여러분에게 따끈따끈한 은혜를 드리질 못하고 약간 식은 뒤에 다음 주에 드리려고 지금 가지고 있어요. 금요일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 제가 목을 아끼거나 몸을 사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목숨 걸고. 비록 주일날 설교회가 좀 부담스러울지라도 들을 기가 있는 사람은 들을 거고 은혜 있는 사람은 깨끗하게 들릴 거고. 잘 들리시죠? 그래서 금요일 금요 기도에 그냥 목숨을 걸고 생명을 다해서 사력을 다해 인도하다 보니까 이게 목이 이렇게 맛이 가요. 그런데 소리 높여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그때 지혜를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 다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꾸짖지 않는데 사람은 자꾸 측은되면 귀찮아해요. 짜증내요. 왜 이렇게 사람 귀찮게 하느냐고. 그런데 하나님은 자꾸 귀찮게 하면 좋아하신대요. 모든 사람에게 꾸짖지 아니하고 그것도 조금 감질나게 주는 게 아니라 아주 후하게 주신대요. 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래요. 그러면 지혜 받아요. 지혜 받으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능력자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지혜를 추구하는 것은 이스라엘에게서 아주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본문 4절에서도 보면 마치 광부가 산에서 은을 구하듯 보배를 캐듯 열심으로 그것을 찾고 구할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광부가 금맥을 찾고 거기서 은, 금을 찾아내기 위해서 열심히 파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사모하고 능력받기 위해서 열심히 찾으라는 거예요. 아모서 5장 6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오늘 여호와를 찾는 여러분, 사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영혼이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생활이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건강이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를 찾으라, 그러면 내가 살리라.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사모하고 교회를 찾아오는 거 아니겠어요? 뭐 여러분이야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만 오시는 분들이야, 목사가 주일날 비우지만 않은 한 그저 의리의 목사님 오늘 계시구나 이렇게 했지만 매일 새벽 오는 분들이요 날 엄청 그리워해요. 새벽에 와서 목사님이 보여야 되는데 안 보여가지고 보고 싶어가지고 그리워해서 막 남자들이, 그것도 여자들보다 남자들이, 여자들이 그러면 또 이게 썸씽 생긴다고 복잡해요. 그런데 남자분들이 나를 그렇게 좋아해가지고, 그렇다고 동성애 아닙니다. 나 결혼했고 우리 와이프가 버젓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막 목사님 그립습니다 문자 보내고 막 목사님 잘 다녀오셨습니까. 이야 남자들이 얼마나 애교가 있는지 몰라.
이런 남편하고 사는 여성들은 정말 복받은 여성이야. 그런데 무뚝뚝해가지고 뭐 목사 뭐 지 할 일 지가 하고 다니는 거고 내 할 일 내가 하는 거지. 그러니까 할 게 뭐이나 뭐 이런 이러는 놈들은 참 진짜 고약한 거야. 그 고약. 이사야 55장 1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바로 지금이 그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가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인 줄 믿어주시면 아멘 합시다. 때를 흘려보내면 안 돼요. 지금이 그때라는 거예요. 열왕기상 3장 4절로 15절에 나오는 잠언서의 저자인 솔로몬의 이야기를 보면 알 수 있는데 그는 하나님 앞에 일천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내가 너한테 뭐 해주기를 원해야 지혜를 달라고 그랬더니 구하지 않은 것까지 전무후한 부귀와 용화까지 막 다 줬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소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소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님을 여러분 소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거기 따라와요. 부귀용화까지. 부귀용화까지. 이 지혜의 근본이고 지식의 근본이 누구예요? 하나님 예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슴에 품은 사람, 예수님을 마음에 담은 사람, 성령님으로 마음이 꽉 찬 사람, 이 사람은 하나님이 부귀와 용화도 주신대요. 부귀와 용화. 그렇다면 우리는 왜 지혜를 열심히 찾아야 할까요? 10절로 15절에서는 악한 자에게서 건져주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악한 자는 타락한 본성으로 구부러지고 패역한 행위를 일삼습니다. 그들의 행위는 사탄을 쫓는 어둠의 길이에요. 결국 사탄과 함께 멸망으로 빠지는 죽음의 길입니다. 그러니까 빛된 하나님의 길과는 정반대의 길이에요. 얼핏 보기에는 그 길이 넓어 보여요. 그 길이 화려해 보여요. 그 길이 매력 있어 보여요. 여러분 지혜가 없는 분들, 은혜가 없는 분들, 믿음이 없는 분들은 저 교회 밖에 세상 일이 훨씬 더 아름다워 보이고 화려해 보이고 재밌어 보이고, 그런데 지혜를 소유한 사람들은 이 시간이 더 재밌고 교회 오는 게 더 행복하고 할렐루야 이런 분들만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면서 잠시 잠깐 지나가는 이 세상에 모든 걸 걸지 않는다고요. 우리는 영혼의 목숨을 거는 거예요. 영혼의. 거기는 세상적인 기쁨과 만족을 주는 거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악한 자를 따라 그 길을 걷습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들은 절대 이 악한 길을 걷지 않아요.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에 보니까 우리 보고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래요. 아이고 좁은 문 들어가려면 얼마나 불편해요. 머리 숙여야 되고 몸도 이렇게 굽혀야 되고. 그런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대요. 뻣뻣이 서가지고 내가 오늘도 예배 시간 다 길게 찬양하는데 어떤 분이 얼마나 밀대처럼 큰지 나머지는 옆에 있는 사람은 아주 요렇게 보이더라고. 그게 누구냐면 저기 앉아있는 김준영 집사님이 키가 엄청 크거든요. 그랬더니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보이더라고. 그런데 저런 분들이 좁은 문 들어가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학식이 많고 지식이 많고 세상께 많고 이 사람들이 이 믿음의 문 들어가는 게 여간 어렵지를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자가 천국 가기는 낙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힘들대요. 세상 걸로 꽉 찬 사람, 세상의 백그라운드 이것 가진 사람들은 천당 가기가 그렇게. 왜 그래요? 겸손하지 않다는 거예요. 교만이 하늘 파충하고 지심으로 다 되는 줄 알고 자기 재주로 다 되는 줄 알고 아주 오만하고 불순하고 이러니 고분고분하고 겸손해 예수님 지혜를 받아들이는데 지혜를 거부하니 천국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넓은 문으로 가지를 말아라. 그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편리주의, 편의주의, 부담 없는 거, 이거 사람들이 하기 좋아해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착하여 찬데니가 적으니라. 여러분, 예수 믿기가 부담스럽다고, 불편하다고, 또 뭐 예수 믿으려니까 규제도 많고 제약도 많다고 꺼려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좁은 길이야. 사실 예수 믿으려면 얼마나 바쁩니까? 일부 예배 몇백 명의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 중에 장로님들을 중심으로 해서 일부 예배드리고 지금 구석구석에 들어가서 다 하루 종일 헌신하고 있어요. 밤 예배까지 헌신을 하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인간적으로 보면 불편한 일이에요. 정말 힘든 일 아니겠어요? 여기 이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예배 시간 한참 전부터 와가지고 그러고 연습하고 리허설하고 그러고 또 가는 것도 아니고 점심 먹고 또 오후에 또 연습하고 이게 보통 불편한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처럼 그냥 예배 한 시간 달랑 드리고 하는 분들이야 별 부담 없지 그냥. 그래서 목사가 그날 은혜롭게 설교 잘하면 기분 좋고 조금 좀 비위 거슬리면 짜증나고 인상 팍 쓰고 가고 막 이러는데, 그런데 온종일 거룩한 재단에서 하루 종일 섬기는 게 이게 보통 좁은 문이겠냐고요. 오늘 우리 사모님한테 간증문 보낸 집사님 남편이 법학을 전공하고 그렇게 교만하고 그랬었는데 금요 기도하다가 방언받고 막 뒤집어지고 회개하고 그래가지고 변화받아 너무 기뻐가지고 간증문을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세상 것들로 꽉 차있고 세상 것들로 꽉 차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천국 가기가 약대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힘들대요. 그래서 여기 나오신 분들은 아주 겸손한 분들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생활은 타협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뉴스에 저녁 예배 다시 7시로 복원했습니다 나오죠. 살짝 기분 나쁜 사람들도 있어 하더라고요. 한 시간 빨리 가서 좋았는데 왜 또 목사님이 미친 짓을 또 하나. 미친 짓이 아니라 제정신으로 돌아온 거예요. 살짝 한 3, 4주 미친 짓을 하다가, 그래서 왜 그걸 땡겼느냐면 여성분들이 그렇게 돌아가면서 주일 밤에 밥을 하는데 이게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시간을 당겨가지고 컵라면에다 밥 주면 되지 않겠냐고, 그러면 우리가 당번을 안 해도 되지 않겠냐고, 그래서 그 말 들으니까 그것도 그럴싸해서 그럼 우리 함께 땡겨보자고 땡겼더니, 그랬더니 땡겼더니 뭐 권사들부터 안 오더라고. 집에 갔다가 오히려 더 손해더라고. 그래서 신앙은 타협이 아니더라니까. 아니면 아니고 기면 긴 거예요. 이게 신앙이라니까요. 불편해도요 하나님이 편안해 하시면 하는 거예요. 내가 편안해도 하나님이 불편해 하시면 안 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고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어야 참과 거짓을 구별할 수 있고요 사망과 생명을 구별할 수 있는 겁니다. 이 같은 분별은 세상 지식과 학문으로는 도무지 할 수 없고 오직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만 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하늘의 지혜를 소유한 자는 악한 자의 꾀임과 유혹에서 능히 벗어나 구원과 생명의 길로 당당히 걸어나갈 수 있는 겁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 지혜를 구해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늘의 지혜를 받아야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또 그분의 뜻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이 주권과 능력을 인식하게 돼요. 내가 사는 것은 결국 주의 주권에, 하나님의 권한에 있다는 걸 인식하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걷겠네. 한 걸음 두 걸음, 한 걸음 두 걸음 주님과 날마다 걷겠네. 이게 그리스찬들의 삶이에요. 선하고 악한 길로 깨닫게 됩니다. 악하고 배약한 길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6절, 19절에 음녀의 유혹에서 건져준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본문에 음녀라는 단어는 아수아짜라라는 히브리어인데 이 단어는 노크리아라고 하는 이방 계집과 같은 동요예요. 그는 이방 계집은, 음녀는 소시의 짝을 버린 자로서 하나님의 일부 일체의 언약을 저버린 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6헌데 음녀는 하나님의 결혼 원리에서, 윤리에서 벗어난 도덕적으로 불륜한 여자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이 여자들은 타락한 세상 정욕을 쫓아 말로 홀리는 자입니다. 여기 잠언 5장 3절에 보니까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고 그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 달콤해요. 마귀가 우리를 유혹할 때 얼마나 달콤한지 몰라요. 우리 귀에다 속삭이는데 그게 솔깃하고 이게 아주 얼마나 꿀 같은지 이 마귀 사탄이 세상 세력들이 우리를 미혹하는데 막 깜빡 속아 넘어가는 깜빡 속아는 왜냐하면 음녀들은 감언이설로 사람을 유혹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청년기에 쉽게 걸려듭니다. 음녀와 놀아나는 결과는 사망의 길로 내려가 다시는 생명의 길로 돌아올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만큼 치명적이라는 뜻이에요. 제가 비행기에서 들어오면서 또 신문도 보고 인터넷도 보니까 지난주에 언급한 대로 충청남도 기독교연합회가 중심이 되고 몇 개 시민단체가 압세를 해서 결국 충청남도 도의회에서 인권조례안 폐지를 결의했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반기를 들은 인간들이 또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진보적인 교회 목회자들. 미친놈들이에요. 목사도 아니에요. 동성애를 지지하고 동성애법을 그걸 왜 폐지하냐고 다시 부활시키라고 하는 그게 여러분 교회 잘 선택하세요. 여러분의 가족들도 만약 그따위 교회를 나가고 있다면 빨리 빼내요. 그건 이단보다 또 악랄해요. 기독교 탈을 쓰고 하나님의 창조 섭리와 하나님의 진리를 거역하는 이런 행위들 그게 무슨 목사예요. 하기 좋은 얘기로 그럽니다. 아 그게 동성애 조장법 아니라고 인권조례가 그러면 폐지하거나 거기에 왜 내비지언들 동성애자들 그들이 묶여있는 단체가 왜 거기 항의합니까? 그거 아니면 가만히 있으면 되지. 그거 폐지했다고 목사 중에 막간 인간들 그것도 진보적인 교회 내가 교단을 말할 수는 없지만 옆에 사람 보고 우리 교회 잘 선택했습니다. 빨리 해요. 옆에 사람 보고 우리 교회 잘 선택했습니다. 목사님 잘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거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비진리와는 맞서 싸우는 거예요. 이창건 장로님 할렐루야. 그런 놈들끼리 만났다 지금 우리끼리. 그렇지 않은 인간은 여기 오지도 않아. 뭐 목사가 너무 아주 고리타분하다고. 진리는 고리타분한 거예요. 진리는 타협이 없어요.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생명이에요. 이건 양보도 있을 수 없어요. 타협도 해도 안 돼요. 그런데 일명 목사가 돼가지고 그런 걸 조장하는 법을 폐지시켰다고 데모하고 댐벼요? 혹시 그런 주변에 그런 교회 나타나거든 상대도 하지 말아요. 상대도 부족하지만 못났지만 무식하지만 하나님의 진리를 사수하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목사님들을 존경해야 돼요. 그 중에 한 놈이 부족하지만 이놈이라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 교회 좋아하시는 거예요. 유 목사 뭐 무식하고 성깔도 못됐고 아무튼 뭐 잘 된 게 별로 없는데 하나님이 왜 복 주시냐면 그래도 그 중심 하나 지켜볼라고 우리가 좀 불편해도 하나님이 좋아하시면 해볼라고 막 그러니까 나는 그래도 괜찮다 야 좀 쓸만하다 요즘 눈들 중에 그중 괜찮다 야 이래서 그게 복 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아멘 안 하는 사람 수상해요. 여러분 그래서 4세기 말엽에 콘스탄티노플의 교부였던 크리소스톰은
음욕에 빠진 자를 순결의 길로 돌이키는 일은 죽은 자를 살려는 것만큼 어렵다 그랬어요. 한번 우리가 이 음욕에 빠져서 타락한 사람을 다시 건져내는 일은 죽은 자를 살리는 것만큼이나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방어해야 되고 경계해야 되고 우리가 물리쳐야 하고 이 타락한 문화와 잘못된 사상과 이런 것들을 맞서 대항해야지 거기 빠지면 이걸 끌어내는데 죽은 자를 살리는 것보다 힘들대요. 이 정욕적이고 유혹적인 음료를 물리치는 길은 지혜를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타락한 인간의 선의 길을 걷는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죄의 길과 악의 길로 강하게 이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다 보니 지혜가 없는 자들은 당연하다는 듯이 이 길을 따라가요. 그게 당연하다고, 당연하다고, 당연하다고 막 따라가요. 분별하셔야 돼요. 그들은 죄가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지혜를 소유한 자들은 마치 빛을 소유한 자 같아서 캄캄한 밤중에도 어그러진 길을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빛이니이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말씀에 빛, 이거 쫙 비추고 가면 어그러진 길인지 바른 길인지를 다 알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그러진 길을 안 간다고요. 안 간다고. 하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혜는 선과 의의 길, 생명과 구원의 땅으로 인도하는 등불이요 나침반입니다. 예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길이다 그랬잖아요. 길 대신 예수님 그분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좌우를 분별할 수 없어요. 방향을 알 수가 없어요. 그때 말씀이 나침반이에요. 그래서 동서남북을 가르쳐줘요.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알려준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는 구해도 좋고 안 구해도 그만인 게 아니에요. 그것은 구하면 살고 안 구하면 죽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살고 예수님을 거부하면 죽는 거예요. 사느냐 죽느냐는 문제예요. 생사가 달려있는 문제예요. 천당이나 지옥이야가 달려있어요. 무디는 순종은 진리를 깨닫게 하는 학교라고 그랬습니다. 요즘 분들은 무디가 누군지 책도 안 보면 알지도 못할 텐데 무디라는 인물이 자주 등장하는데 무디는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였어요. 그는 초등학교도 못 나와가지고 그래 교회 다니는데 평생 소원이 나도 주일학교 선생님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한테 가서 나 주일학교 선생님 좀 해달라 하니까 안 된다고. 당신은 배움도 없고 무식하고 사투리 많이 쓰고 그래서 애들한테 교육적 나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안 된다고 거절도 냈어요. 너무 억울해서 산에 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주일학교 선생님 좀 해달라고 막 때를 쓰고 기도했는데 성령을 받아서 막 성령이 불같이 임해가지고 뜨거워도 주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고 내려와서 골목에 애들이 있어서 얘들아 얘들아 그랬더니 애들이 뒤집어져가지고 회귀하고 난리가 막 뒹굴뒹굴 돌면서 내가 도둑질을 했어요, 친구를 때렸어요, 잘못해서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골목에서 주일학교를 했어. 그랬더니 그때부터 인정돼서 주일학교 선생님 하다가 유능한 부흥사가 된 그분이 무디라는 분이에요. 무디. 그분이 말하기를 순종은 진리를 깨닫게 하는 학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씀의 순종이 깨달음의 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복된 사람은 깨달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깨닫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무리 강단에서 파워풀하게 메시지가 선포돼도 깨닫지를 못하면 꽝이에요. 뭔가 마음에 느낌이 오고 가책이 오고 결단이 오고 깨달음이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은혜 받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복된 사람은 모든 선한 길을 깨닫는다는 말인데요, 깨닫는다는 말은 바로 뭐냐면 바로 본다, 바로 안다 그 뜻이에요. 하나님을 바로 봐야 되고 천당을 바로 봐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바로 봐야 되고 그리고 바로 안다는 건 이건 안다는 건 믿는다는 거예요. 믿는다. 저 아는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나 아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TV에 나오는 연예인 많이 알지요? 그 사람들 여러분 친합니까? 안다고 제대로 압니까? 그냥 어떤 뉴스 매체를 통해서 아는 거지. 그 사람한테 아무개시 나 알지요? 누군데요? 그 아는 건 그걸 안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아주 긴밀하고 밀접한 관계, 서로 신뢰할 수 있는 관계, 이게 아는 관계예요. 복된 사람은 지혜를 영접한 사람입니다. 10절에 지혜가 그 마음에 들어간다는 말씀은 히브리어로 타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건 마음속에 사는 것이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혜가 이 마음속에 들었다. 예수님이 내 마음의 보좌에 좌정하시고 성령님이 내 마음에 충만하게 계시고, 이게 사는 것이라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마음속에 거주한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늘 동행하시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늘 나를 격려하시고 능력 주시고, 이게 바로 함께한, 거한다, 거주한다. 결론적으로 지혜는 우리의 마음을, 영혼을 즐겁게 해주고 아름다운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세요. 세상적으로 볼 때, 인간적으로 볼 때 다소 불편하고 부담스럽고 귀찮고 거추장스러울지 모르는데, 지혜를 받은 사람 이게 행복한 거야? 날씨가 벌써 일주일 동안에 확 풀려가지고 봄이더라고요. 오늘 아침도 영하 1도밖에 안 돼. 이제는 뭐 그 추위도 벌써 다 지나갔어. 얼마나 신앙생활하기 좋은 때인지 몰라요. 근데 이런 날 그냥 뭐 야외 놀러 가고 관광 가고 막 공치러 가고 막 이렇게 되면 그게 좋을 것 같은데, 우리는 그거 다 마다하고 예배당에 와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날 선포되는 말씀에 집중하고 우리가 가진 건강과 은사를 가지고 헌신하고, 이게 즐거운 거니? 이게 어떻게 인간적으로 해석이 되고 설명이 되겠어요? 성령 받고 예수로 충만해야 일이 행복한 거라고요. 이런 은혜 받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7절에 보니까 지혜를 받으면 방패가 된대요. 방패는 상대방의 칼과 창의 공격을 딱 막는 게 방패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 막아주시고, 재앙도 막아주시고, 질병도 막아주시고, 가난도 막아주시고, 환난도 막아주시고, 마귀도 막아주시고, 사탄도 막아주시고, 막 방패로 막아준다니까요. 막 막아주. 이야, 이거 이렇게 수지 맞는 일이 있는데 이걸 왜 못 깨달을까? 이런 은혜를 깨닫고 경험한 사람은 지금 표정을 봐도 그냥 해바라기 같이 환하게, 하여튼 정월 대보름에 보름달 같아 전부 다. 여기 보니까 딱 두 명만 제외하고 다 그러네. 그런데 그 두 명 속에 자기를 집어넣어. 목사님이 나 지적했구나. 그건 뭐 할 수 없지. 이 많은 사람 중에 두 명을 찍었는데 자기가 거기라고 하니까 그건 긴가부지 뭐 어떡하고 저거. 적어도 긍정적인 사람은 나는 아닐 거야. 나는 해바라기야. 난 기쁨이 충만한 사람이야. 난 은혜 받은 사람이야. 난 하나님의 사람이야. 오, 막 이렇게 하는데. 그러므로 우리는 썩어질 세상 것을 얻기 위해 동분서지하지 말고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을 주며 생명 가운데 인도하는 지혜를 구하는데 애쓰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사망의 악한 길에 빠지지 않고 음녀의 유혹을 뿌리치고 기쁘고 즐거운 영원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으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분이 참 좋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분이 참 험하니, 우리 몸에 매여 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 씹어서 놓고 구원으로 인도하시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지혜를 찾게 하시고 지혜를 얻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선과 악을 구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세상의 일을 분별하게 하시고 진리와 비진리를 갈라놓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비록 불편이 있을지라도 부담스러울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 길이 생명의 길이라면 기꺼이 마지막까지 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